10몇 년 전에는 벤처 열풍이 불었어요. 네. 지금은 창업이 그때만큼 열풍은 아닌데 창업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주세요. 기술 창업이라는 것이 카테고리로 나눌 때는 이제 기회형, 생계형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계형은 요식업들, 프랜차이즈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기회형은 아이템을 찾아서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 기술 창업은 90년대, 2000년대에 주도했던 벤처 창업이나 기술혁신, 혁신선도 기술침해형 기업의 창업을 다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기술 창업이라고 하면 벤처기업이랑 보통 통용해서 쓰고 있죠. 예비 창업자가 기술을 체득해서 갖고 있는 경험을 살려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적용해서 사업에 착수하고 창업 활동을 하는 것을 기술 창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기술 창업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게 현재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목적이 너무 다양하고 사업하는 분야도 너무 다양하고 또 무엇보다도 기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명료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을 할 때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투철해야 되나요? 창업자는 어때야 됩니까? 창업자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해야 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때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기업가 정신이라는 뜻에는 리스크를 계산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계산된 리스크를 갖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건데, 그렇다면 창업자에게는 가장 큰 덕목이 아닐까. 실제로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하는 분들이 어떤 성과를 잘 도출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가 정신이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아서 나온 건지 아니면 타고난 건지.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 얘기하고 이 창업가 정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미국 얘기 많이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정신을 가르치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그 프로세스에서 조금 벗어나면 안 되는 분위기라서, 일단 뭐 아주 창의적으로 사고를 한다든지 비즈니스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꿈꾸면 어머님들이 되게 걱정 많이 하시는 분위기라서, 저는 오히려 한국형 창업 모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국형 기업가 정신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저희가 다 갖고 오는데 일단 그러한 틀과 프레임을 만든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훈련 받아서 자라나는 것이 한국형 모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